여러분 분명히 썸네일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우선은 오늘이 5월 24일인데 마침 때마침 이제 10만 구독자를 돌파해서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이제 제가 저의 최근 근황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선은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10만 분이나 저를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치 않게 계속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항상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제가 좀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거를 어디까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거의 2020년 말까지 올라가야 돼요. 2020년 12월 달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막 극심했었죠. 그때 제 운동 영상들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을 막 보면 아시는데 그 중에 많이 달렸던 댓글들 중에 하나가 블리스님 스쿼트 깊이 안 나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깊이가 잘 안 나오네요.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풀스쿼트가 아예 안 됐어요. 가동성이 아예 안 나왔고 계속 앉을 때마다 고관절이 찝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 뭐 고관절 찝힌 영상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 아무튼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관리도 많이 받았고 막 심지어는 제가 사실 요가도 다녔어요. 요가도 다녀가지고 했는데 요가를 다니면서 제가 깨닫게 된 점이 요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가 만약에 한 50이면 한 100 정도의 가동 범위에서 힘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50의 가동 범위밖에 해서 힘을 못 쓰는데 여기서는 100의 가동 범위에서 힘을 쓰니까 저는 이 나머지 50에 대해서 힘을 전혀 못 써서 제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갔다 오면 막 사람들은 되게 막 몸이 릴렉스 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몸이 더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는 딱 한 달 다니고 그만뒀었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가다가 저는 이제 우측 차선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우측 깜빡이를 안 켜고 옆으로 확 튼 거예요. 그 샛길이 있어가지고 샛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오오오 이러면서 딱 멈춘 거예요.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둘이 윽 하면서 멈췄는데 제가 그때 몸이 순간적으로 엄청 경직을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못 일어났거든요. 허리가 완전 굳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되게 좋아졌어요. 확실히 이 전문가분들의 손길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몸이 되게 좋아졌는데 도수치료를 받은 게 화근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그 사고의 후유증인지 몰라도 제가 한날 헬스장에 가서 아침에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전혀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어요. 전혀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는데 허리를 숙였다 피는 과정에 갑자기 허리가 우직큰 아픈 거예요. 뭐 소리가 난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그 밑에 덤벨이 있었는데 덤벨을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로 이렇게 막 덤벨을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겠지 생각하고 사이클에 앉아가지고 아 그래 허리 안 아플 때까지 사이클을 타야지 하면서 사이클을 한 시간 반을 탔나? 한 시간 반을 탔어요. 그리고 사이클에서 이제 좀 괜찮아졌을라나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돼서 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이 중간 연결층이 없어져가지고 여기에 힘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다리에 힘은 들어가는데 이 상반신이 서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벽을 붙잡고 어떻게 집에 갔어요. 근데 뭐 그래도 허리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부상이겠냐 싶어서 뭐 그냥 좀 찜질해주고 마사지해주고 쉬어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 오자마자 막 냉찜질하고 마사지하고
그때가 그 수요일 날 무슨 빨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쭉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는 게 일어나더라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더라도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거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끊겼으니까. 여기에 뭔가 끊겨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왜냐면 화장실도 못 가겠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누워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라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 순천향대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의사분께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시더니 뭐 디스크 증상은 아닌 것 같고 사진으로도 디스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진통제로 그냥 해결을 해주겠다 해서 진통제를 진짜 드립다 맞았어요. 진통제를 무슨 몇 시간 동안 수액으로 맞아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맞으니까 사람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냥 잤죠. 그냥 그러고 자고 다음날이 됐는데 똑같이 아팠어요. 똑같이 아파가지고 뭐 근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다음날이라고 어영부영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SBD 벨트를 이렇게 딱 차고 SBD 벨트를 차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그다음에 허리에 그 염증 주사 같은 것도 맞고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왔는데 그 저는 처음에 이게 아 디스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디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디스크는 뭐 발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염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염좌는 또그 다친 부위를 누르면 아프대요. 근데 전 눌러도 막 아픈 거 이런 거 없었고 멀쩡했는데 저는 원꼬리뼈에 추간판 탈출이 있어서 신경을 갑자기 이제 압박을 했겠죠. 네. 왜 생겼냐는 MRI를 찍어도 설명할 수는 없는 아, 네. 부분이고요. 뭔가가 뭐 힘이 가해졌겠죠. 뭐.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4, 5번 디스크 쪽에 그 추간판 탈출이 있는데 그 탈출된 게 신경을 눌렀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고, 이 추간판 탈출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협착이 돼서 많이 아플 거래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뭐 이게 수술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네네. 어쨌건 버티면 나아요. 근데 네. 도저히 못 버티는 경우에는 그냥 수술을 하는 거죠. 아. 협착증은 달라요. 이거는 수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협착이 안 되게끔 계속 협착이 관리. 안 되게끔 관리를 그때 해드리려고. 아, 그럼 지금 환자분이 20대인데 네. 아니 20대 때왜 이렇게 허리가 나빴지 하고 보니까 네. 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네. 나이 몸의 무게가 자꾸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아. 양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계속 교정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사실 조금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번 주에 사실 되게 우울했어요. 되게 우울한 건 솔직히 뭐 사실이죠. 뭐 되게 뭐, 난 본능적으로 사실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이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되게 우울해서. 와, 나 이제 운동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 아,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뭔가 좀 좌절스러웠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그 과거에 부상을 당할 때마다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습득하면서 운동에 대한 제 몸에 대한 지식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도 제 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재활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뭐 사실 지금은 딱 어떤 상태냐면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자세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만약 일어나려고 하면 빨리 자세를 못 변화시켜. 그래서 허리에 힘을 못 쓰니까 다리에 손을 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를 조금씩 펴주면, 이렇게 펴줘서, 피면 괜찮아요. 이러고 나면 이제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또 앉으려면, 또 각도 변화를 줘야 되니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재활도 혼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고, 아, 시작해야죠,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 다시 떨쳐버리고,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그나마 이걸 또 긍정적으로 그나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달안 남았어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 뭐한 일주일 전에 이랬으면,
진짜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액땜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좀 건강을 위한 운동을 좀 많이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다시 강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이게 끝은 아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또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해야 또 제가 더 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니까 아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전 더 이상 이제 20대 초반처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없죠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몸과 제 컨디션을 가장 잘 고려하고 제 상황을 가장 잘 고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일어서서 스쿼트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실버 버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진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카메라 끌어와야지 그럼 지금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한 어느 정도 통증 없을 때까지. 통증 없어지면 운동을 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해야죠. 환자분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 운동을 내가 20대 초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아, 네. 네. 정말 진짜. 아, 예.